정의의 쌍절곤만 좀 봐라. 야, 야. 아이고, 너 나한테 왜 이래? 야, 아, 부장아, 잘 들어라. 이소룡은 이런 말을 했다. 사랑은 불붙는 우정과 흡사해 아름답고 뜨겁지만, 단지 반짝이는 불빛에 불과하다. 사랑이 무르익을 때, 마음도 무르익으며, 그 마치 석탄이 타듯 깊은 곳으로부터 불타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. 아, 뭔 소리야? 야, 야. 부자영아, 우리 매형한테서 누나 뺏어가지 마. 은결이한테 매형은 영원히 선혁이 형이다. 야. 부자영아, 은결이 또 화나게 하면 은결이 그때 쌍둥이 두 개 가지고 올 거야. 아, 이렇게 아프네. 아, 나 씨. 차선혁, 은결이까지 네 편 들어주고. 아휴, 부럽네. 나도 저런 처남 있었으면 좋겠다. 쌍절곤 황 팀장님 아는 동생 맞죠? 그때 그 찜닭집 회식 때 봤잖아요. 오, 맞아. 응. 그 온라인 콘서트 때 쌍절곤으로 장기 자랑하던 그분이야. 아니 근데 황 팀장님 아는 동생이 왜 사장님을 때렸을까? 아, 그러게요. 선혁이 형아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차범 부장님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. 차범 부장님은 이혼하고 사장님은 결혼하고 이거 다 황 팀장님이랑 연관 있는 건 아니겠죠? 뭐? 에이, 설마.